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성공 됐어요. 네, 가까스로 성공했어요. 정리 얇게 맞으면서 이목적부도 간신히 맞긴 했습니다만 득점이 됐고요. 자, 1세트 때는 초구를 놓쳤던 세미 세이기노 뒤돌리기. 자, 이번 길게 보고 파이브 네, 쿠션으로. 파이브가 조금 짧은 듯한 라인인데요. 네. 세트 스코어 1-1. 자, 3세트 초구 득점에 성공했지만 연속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는 세미 세이기노. 옆돌리기 성공. 네. 4-0이 조금 테이블 중앙으로 빠지면서 조금 애매하게 섰는데요. 바짝 끌어서 직접 보는 뒤돌리기입니다. 성공합니다. 직접 되돌리기 성공. 옆에 채널 또 몸 많이 쓰는군요. 그만큼 또 집중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네. 본능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저기 좀 과한 선수들이 있어요. 과한 선수들은 약간 또 뭐 좀 뒷말에 진앙지가 되기도 하는데. 공을 치다 보면. 자연히 몸을 좀 쓸 때가 있고 몸을 안 쓰는 선수도 어딘가 보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기 뭐 대회를 갔다 온 날 그런 날들은 양말에 빵꾸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네. 엄지발가락에 좀 힘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양말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발가락을 많이 쓴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을 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3-2. 3뱅크를 보나요? 3쿠션 지점을 지금 본 것 같으니까 하얀 공 뒤돌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체넷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3쿠션의 지점 짚는 모습이 뭐 뒤돌리기나 3뱅크나 거의 비슷한 지점이기 때문에 네, 네 뒤돌리기로 가네요. 성공. 이제 타임아웃을 쓰는 적절한 그 방법도 아주 난구일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공은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확률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실수하기 쉬운 공, 꼭 그 세트의 고비라고 여길 수 있을 때 그때 타임아웃을 적절하게 쓰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은데 왜 타임아웃을 쓰나 했지만 본인은 그만큼 이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렇게 타임아웃을 쓰는 게 아주 적절한 타임아웃입니다. 아. 자, 맥시멈으로 치는 대신에 약간 각도를 좀 많이 끌어놨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로키 체넷이에요. 5-2가 됐습니다. 치기로 회전을 많이 쓰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횡단인가요?
안 내려가는데요. 참 횡단도 많이 내려갈 걸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죠? 그래서 또 너무 잡아놔서 또 득점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마다 이 그 쿠션의 미묘한 각도 때문에라도 조금 내려가는 그 반사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습구를 칠 때는 좀 횡단도 꼭 한번 시도를 해서 내려가는 각도가 어느 정도 본인이 평상시 치던 테이블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연습구 칠 때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실제 경기에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꼭 쳐봐야 되는 공들이 있거든요. 맥시멈으로 쳤을 때 한계가 이런 것들 또 상단으로 던져놨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금 짧게 떨어지는지 이런 여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쳐보면서 기준점을 이제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뒤돌리기 직접 봤는데요. 네, 좋습니다. 뒤돌리기 직접 보고 공략을 했는데 다음 배치는 자 이게 앞돌리기입니까? 네 앞돌리기를 길게 보기에는 뒤쪽 공간이 조금 좁긴 한데요. 그래도 뒤쪽 공간 네. 파고듭니다. 그러네요. 아, 정확합니다. 네. 저렇게 파고들어야 득점이 되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조금만 넉넉해도 이제 뒤쪽 공간으로 길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배치였거든요. 네. 이거 잘못하면 또 짧으면 투쿠션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이제 길게 보는 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조금 임팩트를 더 주고 해서 이제 아예 짧게 보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팩트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게 움직이죠. 자,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네, 길게 뽑았어요. 파이브 쿠션. 괜찮죠? 네, 좋습니다. 맞아. 네, 김용철 선수님께서 이 세미세이기노 경기는 이 다음 배치를 또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제 원 쿠션 그 일목적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좀 주의 있게 보면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배치고 뭐고 득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맞을까 조금 의심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키스가 났네요.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아예 짧게 만들어 보려고 쳤던 대회전인데 자 끝까지 굴러는 갑니다만 바로 앞에서 승치네요. 묻는 거죠? 네. 사실 내공이 계속 끝까지 키스가 났지만 쫓아갔거든요. 네. 자 이제 하얀 공이 내공입니다. 빨간 공 쪽으로 가는데 끝까지 보면서 가죠? 네. 심판에 가려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기대를 좀 했었나 봐요. 저 정도면 한 바퀴가 채 안 되거든요. 3뱅크 성공. 루비치네 자 7대6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끈적끈적한 느낌은 있는데 글쎄요 아주 폭발적인 느낌은 또 약간 아쉬운 루비치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주 짧은 이닝에 폭발적인 득점을 하면서 경기 양상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루피체넷은 이 세이기너의 좀 진을 빼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의 명성답지 않게 조금 에버리지가 좀 잘 안 나오는 이번 경기입니다. 성공.
8대 6으로 앞서 나가는 루피체넷. 자, 지금은 어디를 보면서 저 표정을 지은 건가요? 테이블이 아니라 세이기너를 봤던 건가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길게 뽑는 볼인데요. 조금 치담한 느낌이 좀 나왔어요. 워낙 약하게 치면서 흔들었네요. PBA 이전에 세이기너를 상대로 월드컵 무대에서 4승 1패의 전적. 뭐 2승 1패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섯 번을 싸워서 이 미스터 매직을 상대로 4승 1패면 이게 확실히 천적 아닙니까? 그렇죠. 세이기너 선수보다 랭킹이 뒤지면서도 저렇게 승률이 좋은 선수는 아마 루피체넷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득점됐습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10대 6으로 앞서갑니다. 3세트 비껴치기. 진행 괜찮죠? 루피체넷. 세미 세이기너와 루피체넷의 대결. 아마 많은 당구 팬들은 세이기너의 우세를 점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루피체넷이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는 건가요? 아, 대회전. 대회전. 키스 피하지 못합니다. 키스. 네. 11대 6. 근데 저공이 키스를 피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얇은 두께를 통해서 빨간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지나가야 되는. 네. 네, 그런 타이밍이 나왔어야지 키스가 빠지는 라인인데요. 정말 관중들이 집중을 해서 보기 때문에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탄식과 함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11대 7. 자, 이번 세트에는 루피체넷을 따라가는 모양의 세미 세이기너. 정교한 옆돌리기. 돌리기. 이번에도 라인 좋죠? 네, 괜찮네요. 조금씩 짧아지고 득점이 안 됐어요. 자, 거의 테이블 중간을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상 없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네. 자, 다시 보시죠. 약간 초반에 끌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맞지 않았어요. 공 두 개가 모였어요. 자, 빨간 공부터 득점이 돼야 되죠. 네.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3뱅크 샷. 점 남았어요. 루피체넷 옆돌리기. 약간 깊긴 했어요. 아, 자, 13대 7로 앞서 나가는 루피체넷.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깊게 들어가면 승점이 안 됐습니다. 자, 빗개치기. 좋습니다. 루피첸의 그 세미 세이기노 PBA 투어에서 첫 맞대결. 옆돌리기 대회전. 13대 9. 두 선수에게 뭐 이 정도 점수상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루피첸에서 기세에는 확실히 만만치 않습니다. 세이기노가 1차 대회 우승할 때에도 그렇고 뭐 이번 대회 경기력도 상당히 좋은데 루피첸에서는 왠지 이 세미 세이기노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이기노의 큐볼이 흰볼인데요. 지금 빨간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죠. 뭐 뱅크샷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노란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완뱅크도 봤는데 지금 뭐 완뱅크를 뭐 고립지책인 것 같아요. 그나마 확률이 좀 있다 싶은 공은 이제 완뱅크인데 워낙 일목적고 이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이 좀 빠져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아,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한 점을 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그냥 올라와야 되는데 회전이 걸려 있어서 네, 분리가 많이 되고 말았군요. 자, 빗개치기. 자, 진행 좋아요. 네, 성공합니다. 세트 포인트인데요. 아, 득점되고 난 이후에 지금 루피체넷이 배치 서는 걸 보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본인이 쳐서 만든 건데, 그죠? 하얀 공이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얀 공 빗겨치기로 쳤을 때 이제 키스에 대한 부담이 또 있거든요. 빨간 공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두껍게 바로 선택을 하지 않고 대회전으로 가는데 이 꺾일까요? 꺾입니다. 네. 오, 너무 꺾였어요. 네. 자, 너무 잘 꺾여도 내 공의 속도까지도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더욱더 짧게 나가는 공이었네요. 자, 마음에 들지 않는 배치였지만 이렇게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를 했는데 역시 쉽지 않았고요. 옆돌리기를 받은 세미 세이기노.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넘어가나요? 자, 이 공을 빼면 어렵죠. 자, 이런 공 때문에 이제 다음 세트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텐데요. 14대 9로 뒤져 있는 세미 세이기노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 루피첸은 지금도 지금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로 가나요? 네, 뒤돌리기입니다. 직접 봤어요.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아, 역시 루피첸은 세미 세이기노에게 강한 기록. 네. 이게 오늘도 좀 재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자, 상대 선전이 괜히 4대 1이 아니었어요. 네. 1세트를 내줬지만 박빙이었고 2, 3세트를 내리 가져가면서 루피체넷이 준결승, 이 4강 진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세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